개혁주의 예배학. 이 개혁주의 예배학이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거보다 좀 두께가 얇아. 그런데 요 책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차 순서를 봐요. 이게 지금 한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임스 몽고모리 보이스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한 사실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러 이제 우리 개혁주의권의 저자들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실천신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학이라고 하지만은 실천신학에도 지금 해당이 되는 그러한 그 참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 책은 아마 잘, 지금 전체가 18단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마 이제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가 성경과 예배, 이제 성경과 예배. 근데 2부가 성경적 예배의 요소. 그다음에 3부가 성경적 예배를 위한 준비. 4부가 예배 역사 그리고 문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18개의 아티클과 4부에 그러니까 4부로 나누어진 18개 아티클을 지금 담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은 참 아주 보기 드문 굉장히 좀 좋은 책이에요. 이런 책이 참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책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책이 없었어요. 이런 책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좋은 책이 많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신학생들이 어리석은 그 이런데 빠져갖고 나와 있다는 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우선 예배 이제 개혁주의 예배라고 그러죠. 개혁주의 예배 예배학이라는 게 있죠. 원래 예배학이라고 하는 신학 과목이 있어요. 실천신학 과목으로 예배학을 배우는데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예배학을 가만히 보면은 전통적인 종교개혁주의적인 그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의식주의를 추구하는 예배를 지금 예배학에서 경향이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적 예배, 예전적 예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이제 예전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화, 좀 더 의식을 좀 더 정교하게 세련되게 이렇게 딱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예배학의 추세는 설교를 그렇게 두드러진 특징으로 내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는 마치,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자 그럴듯하게 들리지. 예배라고 하는 예배 요소 속에 설교만이 전부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놓고서 예배 부름, 강 성시 교도, 성가대 찬양,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딱 그 뭔가 좀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명목으로 말씀을 약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예배학에서 전체 예배를 한 30분 아니면 뭐 한 40분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교는 거기에 맞게 축소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 전부를 차지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예배학에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이제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양한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모두가 다 동일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시대마다 또 어떤 그 좀
교파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민족마다 이게 이렇게 예배가 좀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예배는 뭡니까? 개혁주의적인 예배, 개혁주의적인.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예배라기보다는 그럼 성경적 예배가 뭐냐? 이제 이걸 따져야죠. 성경적 예배죠. 우리가 단순히 개혁주의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적 예배가 뭐냐? 그거를 지금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이제 24페이지 쪽에 이제 역자 글 중에 역자 소문 중에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글이 있어요. 이걸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시스 프레레의 소문도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역자 소문의 그걸 좀 그게 좀 중요해요. 자, 거기 작은 인용체로 되는 거. 오늘날 공동 예배에서는요, 공예배, 그러니까 주일 오전, 저녁, 수요일, 막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공동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대항하여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 자, 신구약 성경을 예배 중에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중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성경 읽기가 오늘날 예배에는 거의 사라져버렸다. 오늘날 강단은 성경 자체의 내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신실하게 전하는 강의 설교 대신에 설교자가 스스로를 품위 있게 보이게 하려고 치유기법 혹은 철학적인 유행의 토대를 둔 메시지들을 전함으로 회중의 마음을 사거나 재미있는 내용으로 회중에게 다가가려는 설교가 만연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회중은 참된 마음으로 죄의 고백을 드리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교회에 참석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심오하고 통찰력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명쾌하고 기억할 만한 언어를 사용해서 교회의 신학을 표현해 주는 탁월한 시편 찬송들이 사멸해 가고 있고 현대 광고성으로 만연한 곡들과 매우 흔한 상업성을 지닌 짧은 노래 CCM 교회가 CCM 찬송이 교회 거룩한 찬송의 자리를 차지한다. 제가 좀 몇 가지를 추가로 이어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 자체가 얼마나 좀 정확하죠? 사실 뭐 이제 우리 선민교회도 그 예배 이제 예전에 내가는 그 예배 속에 집어넣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교독하는 걸 집어넣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게 뭐예요? 첫째, 기도. 즉 그 목회 기도나 회중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영광스러운 속성이 어때요? 없다 이거죠.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간구, 감사 뭐 이렇게 그냥 하다가 끝나죠. 그러나 좀 더 그 기도가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참 그 거룩한 성품, 또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의 역사 그런 것들. 바로 그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강단 자체에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신실하게 전해지는 강의 설교 대신에 그냥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그저 재미있게 마치 뭐 토크쇼를 하듯 그저 선동적인 그런 신학 주제를 가지고 그냥 몇 가지 그 짤막한 이야기 예화 또 그저 진부한 그런 설교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또한 성도들 자신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자기들이 예배에 나온 것을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마치 은혜를 베푼 호의를 베푸는 양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를 어때요? 최고의 축복, 영광, 특권, 은혜, 존귀함에 초대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얼마나 뭐 그 사람이 진짜 뭐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좀 대단하게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왕에 정말 이 세상에 창조되신 하나님에게 예배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마치 그냥 우리가 마치 이제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푸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의를 베푸느냐 그렇게 이제 뻔뻔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예요. 거의 다예요. 사실 그런 교인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교회 거의 뭐 99.9%지 몇 명이나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나오시다는 거에 대해 아주 뭐 감사 그거 자체로 그냥 뭐 너무 큰 은혜와 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찬송 여기서 이제 시편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부르는 찬송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냥 전통적인 예배 찬송만이라도 다시 이렇게 좀 부르면 좋은데 특히 교회마다 부르는 CCM 복음성가 이거는 좀 교회에서 빨리 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 장사꾼들 뭐 CCM 한다는 CCM 가수들 뭐 요즘은 CCM 가수라고 아예 그렇게 하더만 CCM 가수 전에는 그래도 찬양 사역자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지금은 CCM 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불명의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혼란과 혼동을 주고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걸 통해서도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식으로 둘러댄다면 뭐 다른 것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목회자들 우리 신학생들이 장차 사역을 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에요. 예배는 사역의 최고의 우선순위. 교회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못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는 어때요? 예배는 해야 돼. 예배를 뭐 몇 번 드리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배를 일주일에 7번 드린다, 8번 드린다, 뭐 10번 드린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성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 뭐 예배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어? 평일날 교회가 뭐 예배 몇 번 있느냐, 뭐 새벽 기도가 있느냐, 뭐 금요 기도회가 있느냐. 지금 뭐 예배 횟수를 성경에서 뭐 몇 번 해야 된다고 강조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만약에 서신서에 뭐 예배를 일주일에 반드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이렇게 꼭 정해진 숫자대로 해야 된다.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 횟수에 대한 강박관념을 개혁주의는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들 중에 새벽기도, 금요기도 있는 교회들은 저는 솔직히 개혁주의를 안 봅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너는 뭐 죄인이다, 뭐 죄를 짓는 거다, 너는 교회 배도 이렇다는 얘기는 정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개혁주의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나 이런 금요 기도회는 그냥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회자가 그 예배를 뭐 준비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노력보다는 차라리 주의를 위한 더 준비에 집중하고 또 연구 자신의 그 신학의 연구를 위해서 시간을 더 쓰는 게 훨씬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속적 경제적인 관념으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많이 뭔가 하나님도 크고 많은 걸 좋아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건 우리 생각을 밀어넣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 가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제발 이 개혁주의 예배학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은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 이분의 책도 이렇게 몇 권도 번역이 돼 있죠. 이분이 이제 그 제임스 보이스 이후에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의 후임 목사님이십니다.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 이분도 아주 신학적으로 참 개혁주의적으로 뛰어나요. 자, 이 서론에 보면은 이제 서론을 보면은 이제 서론도 이제 별도로 좀 따로 자세하게 별도로 읽어요. 35쪽으로 들어가면은 제임스 보이스는 프린스턴에서 성경적 권위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 정통주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신념들을 명확하게 학위의 몸부림에 대한 보이스 회상들은 온전하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사실은 1960년에 가을에 여기 이제 나오죠. 34페이지 하반절에 프린스턴에서 1960년 가을에 신학 공부를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프린스턴에 들어가니까 성경의 권위를 평가절하하는 경향 신정통주의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사역 중에 평생 이분이 했던 게 뭡니까? 국제성경무호협회. 그러니까 성경은 무호하다. 아주 제임스 목사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활동하고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성경이 무하다. 왜냐? 본인 스스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자꾸 이 성경은 무하지 않다. 이 성경의 어떤 비평, 성경 비평학의 다양한 그 강의 또 신정통주의 직면한 이런 여러 자유주의 직면한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경이 문제가 있냐?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냐? 이런 것을 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본인도 이런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임스 보이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36페이지 보면 나오지만 이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성경을 강의하는 것에 그 토대를 두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주 5번에 나와 있는 작은 거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유일하고 모호한 믿음과 행함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우리는 성경을 교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보배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바로 아주 좀 뛰어난 강해 설교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성경관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성경관이 없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요.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전통주의 목회자들, 특히 이 칼발트를 추종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이 발트주의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들이. 성경을 완전한 영감된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이 발트의 신학을 추종하면서 무슨 신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그런 양심에 참 부끄러운, 마치 자신들의 양심에 맞지도 않는 말들을 뻔뻔스럽게 하잖아요. 우리는 발트 신학을 그저 걸레쪼가리 신학으로 알아야 돼. 절대 발트 신학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 뭐 보잘것 없는 그냥 하수구에 처박힌 걸레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무시해버려야 돼. 나는 유난히 발트에 대해서 막 높이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 지가 얼마나 뭐 발트에 대해서 알고 뭐 발트 신학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지나간 구닥다리 옛날 그 신학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트는 아니요 이제 보이스는 그 나중에 이제 스위스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서도 이제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스위스에 가서도 성경 공부를 주관하고 그곳에 이제 잠깐 그곳에 이제 공부하는 동안 그곳에 있는 여러 학생들 또 그곳에 있는 여러 그가 아는 또 교제하는 사람들과 임시적으로 교회를 형성해서 거기서 참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38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선성을 강조했어요. 그가 강단 방송 매체 그의 글을 통해서 그는 예배의 우선성,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가 제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이 쇠유리 문답제 1문의 이 얘기는 결국 뭘 하라는 얘기냐면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춤을 출까요? 뭐 CCM을 부르면서 뭐 드럼을 두들길까요? 아니면 뭐 방언을 열심히 떠들어야 되나요? 뭘로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고? 예배예요, 예배. 예배란 말. 그래서 결국 예배란 무엇인가 했을 때 거기 이제 그 영어 원어에 같이 있던 영어권에서 쓰는 그 예배는 보통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워십,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경에 계시된 창조자이며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 돌리는 것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바른 견해.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예배는 다 각자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나오는 거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교리, 진리에 대한 바른 것을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은사주의자들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주의자들은 더더군다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뭐 영성주의자들, 에큐메닉 이 사람들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자기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그런 뭘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주권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제임스 보이스가 가르친 그 거기 보면은 자 거기 작은 글자 거기 뭐냐 많은 사람이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 만약 그들이 바른 시간에 바른 일을 하면서 바른 장소에 있다고 하면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당시에 수가성 여인은 이것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혹은 사마리아 성전의 그리심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시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앉아 있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촛불을 밝히거나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거나 교회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사실 보통 예배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관례들은 예배를 위한 수단이지. 예? 그 수단이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는 특별한 일과 그 예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 또 예배는 감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감정. 예,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막 내가 감정이 막 기쁘고 뭐가 막 그러면 예배한다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또 그걸 은혜로 여기죠. 은혜로 막그 예배 시간에 막내 마음이 기쁘고 막 그냥 내 감정이 막 활발하게 어떤 막 영적인 뭔가를 막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하지만 그 하반절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유사한 사람의 일부분인 영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지혜, 아름다움, 진리, 거룩, 진리, 자비, 은혜, 권능 그리고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발견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더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냥 피상적인 예배, 감정적인 예배, 그냥 부담 없는 예배, 편한 예배,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적으로 텅빈그 상태의 예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유사한 사람의 일부분인 영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진리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 지혜, 아름다움, 진리, 거룩,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 성품을 찬양하고, 이것을 설교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뭐라고 그랬지? 여기 보니까 사람 중심의 예배로 전환되는 것에 굉장히 참 당황스러워하고 걱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 문화 복음적 교회 간의 연결점을 우리가 관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세대는 어때요? 우리 세대는 경박한 세대예요. 교회는 이러한 만연된 경박 속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사실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냥 박수치고 춤을 추고 요란을 떨고 더 나쁜 건 방언으로 또 그냥 막또 주여 상창 해대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싫어하는 거 보세요.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종교적으로 망상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미쳤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좀 참된 종교적 경건심으로 뭔가 좀 거룩하게 이렇게 자꾸 그렇게 왜 나타나죠? 이게 경박함, 가벼움, 가볍대. 두 번째는 뭔가 우리 세대는 자신에게 심취된 인간 중심적 세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체험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대로 이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 번째는 우리 세대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 소위 예배를 드리는 관점에서 판단해 볼때 교회는 어때요? 나은 점이 없다. 이세 가지 기준점 여러분 잘좀 기억해 둬요. 이세 가지는 잘좀 기억해서 요거를 좀더 여러분이 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좀 생각하고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수가 기뻐하고 다수가 그걸 원하면은 아 그러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41페이지 넘어가면 캠브리지 선언. 거기 이제 일부 나오죠. 캠브리지 선언을 보면은 교회에서 성경적 권위가 사실되고 그리스도가 대치되며 복음이 왜곡되고 혹 믿음이 변질될 때마다 항상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어왔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관심사항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을 압도적으로 어때요?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항, 인간의 관심사항과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사항, 자기의 개인적인 소망, 소원, 위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 이것을 중요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속에 드러남, 복음의 영광,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때요? 달라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때요? 더 크게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성이 상실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오락으로 복음 선포라는 마케팅, 복음 선포를 매매라는 마케팅, 그다음에 믿음을 과학기술로, 선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 대해 느끼는 좋은 감정으로, 그다음에 신실함을 성공하는 것으로 전환해 맞는 게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중심성이 상실된 거예요. 이게 참 이 구보 이 아홉 번 이렇게 이 인용글 이 구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참 압축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예배 문제, 우리 시대 교회, 기독교의 그 왜곡된 현상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세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때요? 의미가 너무 적어요. 별로 큰 의미. 우리에게 너무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한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예배학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42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페이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넘어갑니다. 42페이지 첫 번째 보면 예배 부름. 첫 번째 그러니까 예배 지금 중요 요소를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배 중요성. 첫 번째 뭡니까? 예배 부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송영, 기원, 찬송을 드는 개회 찬송이 이어지고 시편을 통해 응답하는 성경 봉독이 있고 이 예배 부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예배를 내가 참석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예배에 대한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참석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나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로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이거 먼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어때 우리가 응답, 거기에 화답, 거기에 복종,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자기가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에 초청했다. 초대했다.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 중심 예배의 시작이에요. 근데도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 뭐 그냥 아, 나 오늘 예배 가. 예배 참석해. 이렇게 얘기하지. 아, 나 오늘 예배 부름을 받았어.
예배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를 초청했어. 이러한 생각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예배에서는 고쳐야 돼요. 다음은 목회기도. 이 목회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교회들은 주일 오전 공예배 때 보면은 뭐 안수 집사나 뭐 장로님이나 교회로 뭐 집사님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목회 기도가 꼭 있어야 돼. 대표로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회중 전체를 대표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거 목회 기도를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요. 나름대로 목회 기도를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스펄천의 기도가 우리 밴드 카페에 있죠. 그러니까 목회 기도는 단순하게 기도하면 안 되죠. 목회 기도는 되게 긴 내용의 기도죠. 거기에는 공적 예배에 대한 경배, 고백, 감사, 간구, 이렇게 종합적인. 그러니까 목회자가 결국은 회중들을 대표해서 회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게 목회 기도예요. 그러려면은 목회자는 회중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사역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되고 아주 자세하게 바르게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원과 감사와 간구로 하는 이게 목회 기도예요. 목회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예배가 불완전한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여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 기도를 잘 연구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 목회 기도를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42, 43페이지 쪽으로 보면은 이제 예배 음악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제10 장로교회는 어떤 시편 음악만 찬송만 예배용으로 쓰진 않았어요. 우린 목사님 이 제임스 보이스 자신도 찬송 시를 적고 작곡을 하고 또 상당히 그 좀 전문적인 그 음악적 수준을 요하는 그런 그 음악 신학 찬양 신학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찬송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막 기타 잡고 드럼 치고 막 장구 치면서 막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또 뭐 무열동도 해가면서 근데 그런 예배가 그걸 좋게 보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좋게 보지 말라는 얘기. 할 수 있는 한 가장 성경적 가사 아주 수준이 높은 그 리듬 악보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구성된 찬송을 할 생각을 해야지. 가벼운 찬송. 그러니까 가벼운 찬송은 가벼운 신앙을 만들고 가벼운 예배, 가벼운 수교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예요. 자, 잠깐 쉬고 다음 이제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 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음악을 다룰 때 목회자들은 절대 교회 음악을 가볍고 또 그냥 그 현대 그 CCM 음악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조심해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아니 그와 같은 음악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물론 지금 이 세상 지금 시대 교회 유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음악을 뭐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고 또 예배에 사용하고 그런 음악을 또 안 하면은 또 교인들이 싫어하는 등 뭐하는 등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찬양을 우리가 힘써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천박하고 또 세속적이고 또
수준이 낮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교회는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 게, 여기서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어울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금 시대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어때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인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 뭔가 모르게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뭔가 좀 문제가 많고 뭔가 좀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그런 그 딱 이미지, 그런 그 편견을 갖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또 젊은 층에 많이 퍼져 있어서 젊은 층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좀 혐오감을 또 갖고 있는 거 보세요. 그거는 그만큼 교회가 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또 그러한 신앙, 아주 퇴폐적인 신앙 형태,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는 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이거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속히 그런 무당교회 같은 데 떠나서 좀 바른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만약에 총신대나 장신이나 이런 데서 하면 그 교수는 돌에 맞아 죽어요. 큰일 나.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강의는 총신에서도 못 할걸 아마, 거의. 합신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은사주의를 이단으로 봐야 돼요. 제네바 신학교는 은사주의를 거의 이단으로, 그냥 거의 동격으로, 물론 뭐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은 아닌데, 그러나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렇게 좀 전제를 세워야 돼요. 그게 좀 심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사실의 문제예요. 자,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예배의 절정은 설교다. 거기 딱 이제 나오죠. 예배, 사실 예배 모든 요소는 20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분명하고도 사려 깊은 강해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형태는 설교를 모든 예배 순서에 그냥 동일한 비중을 둬요. 그러니까 설교가 특별히 더 뛰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설교가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아니다. 헌금도 중요하고 성가대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뭡니까? 설교가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배의 절정은 설교다. 이 절정이라는 말을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예배 갱신 운동을 영향을 받아서 예배 의식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조금이라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견해들, 그런 예배학자들의 견해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그건 거부해야 돼요. 특히 예배학자들이 문제가 뭐냐? 예배학자들이 과거의 예배학자들이 아니라 지금의 예배학자들은 설교를 예배의 절정으로 보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배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그런 책들을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은 굉장히 예배를 좀 의식화, 아름답게, 아주 막 이렇게 뭔가 교회 장식도 그렇고 예배 전체적인 순조도 그렇고 아주 뭐랄까 꼭 케이크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오밀조밀하게 다 편성을 해요. 그게 아마 이제 굉장히 좀 뭔가 균형 있는 뭐 어떤 예배라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예? 특별히 이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자신이 어때요? 32년 동안 목회 사역 가는 동안에 다양한 강해 설교집, 로한복음, 로마서, 소선지서 이런,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그 여러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철저한 연구, 말씀의 진리를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그 설교가 예배에서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러한 설교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항상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 사실 지금의 교회들은 그런 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뒤로 퇴보한. 그러다 보니까 뭐 별 볼 것도 없는 설교자들이 뭐 대단한 설교자인 양 자꾸 뭐 그만 나는 한국의 명설교자 해가지고 하는 이런 책들을 보면은 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한국에 무슨 명설교자가 어디 있다는 건지, 난 도대체가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명설교자가 뭔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설교자들, 나한테 그 설교 역사 전집이 있어요. 나한테 그 책이 좀 낡아서 그것도 빨리 좀 제본을 떼야 되는데 그 열 몇 권짜리요. 그 정도는 돼야 뭐 명설교 교회사야지. 뭐 우리 한국에 무슨 뭐 명설교자가 있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냥 이 난쟁이들이 잔치하는 것밖에 없네. 도토리 키재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뭐 특히 뭐 개혁주의 설교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부류들 보면은 도대체가 이게 뭐 이 뭘 가지고 개혁주의라고 하는지 참.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큰 문제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광대를 막 띄워주는 거예요. 광대를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성찬은 이제 보니까 이제 여섯 번 했다고 했죠. 여섯 번 이제 딱 했네. 여섯 번. 그러니까 성찬의 횟수는 그래서 저는 뭐 1년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그러나 너무 성찬을 매주 하는 건 그건 저는 좀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개혁교회가 너무 성찬을 많이 하면 안 돼. 뭐 어떤 개혁교회는 매주 한다고 꽤 자랑하는데 성찬을 매주 한다기보다는 나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희생에 대한 그것을 의식적 보이는 성례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걸 더 개혁주의는 우선적으로 여기지 성찬 의식을 통해서 저하게는 자칫하면 의식주의로 흘러요. 물론 칼빈이 매주 성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칼빈이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이 그 잔재가 남은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칼빈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삼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그 예배, 어린이 예배. 개혁주의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배도 사실 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어떤 지적인,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이해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간략적이라도 또 아이들에게 소요리 문답 같은 중심적 그 교리를 잘 요약해서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도 예배할 때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도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교리 교육이 결국은 나중에 장성한 신자로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해가지고 막 동요, 율동, 무슨 뭐 그런 신복음주의자들이 하는 그 혼각 그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주입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뭐 어떤 프로그램, 놀이, 예? 또 뭐 CCM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막 교회를 신앙생활 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크면은 결국은 세속주의로 다 빠져요. 다 빠져버려. 100% 다 빠집니다. 교회에서 벌써 그런 씨를 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 우리 이제 47페이지 본서의 제 일부는 성경과 예배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성경 자체의 신학은 무엇인가? 즉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좀 신학적으로 규정하고 그거를 그 이 성경에서 끌어낸 원리를 지금 다뤄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그러한 예배만을 드려야 한다는 원리다. 성경에 즉 예배는 성경에 따라야만 한다는 규정적인 원리의 본질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부분 성경적 예배 요소는 성경적 예배의 요소 즉 무엇이 성경적 예배냐 했을 때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내용들이 뭐냐 이제 그걸 다룬 거. 세 번째는 성경적 예배를 위한 준비. 준비가 뭐예요? 준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 장소.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혹 부대 시설.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영적 준비. 우선 설교자,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기도와 말씀과 경건함과 진리에 대한 열심. 이런 준비. 또 회중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도 단순히 뭐 예배 참여한다 하는 그것이 준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부름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그냥 초대가 영광스러운 초대. 그러면은 내가 과연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예배 역사 그리고 문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부터 아니면은 좀 더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하는 거 그런 연구된 이제 그 자료나 책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예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청교도나 또 개혁자들로부터 어떤 예배를 우리가 지금 물려받고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소개하는 그 청교도 예배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이 이제 잘 쓰여졌어요. 잘 쓰여졌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청교도들에게만 한정된 주제.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어떤 예배 요소, 지금 청교도들이 어떤 예배 내용, 어떤 예배 준비, 그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은 한 번쯤 꼭 읽어봐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렸구나. 이게 또 오늘 우리 시대 청교도 개혁질 하는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의 예배 속에서 어떤 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어떤 게 중요하구나. 그걸 참 배울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예배 자체가 사실은 좀 논쟁적이에요. 여기서 나와 있죠. 49페이지. 예배는 일종의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장 사실 예배 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요소 속에 찬송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에 쓸 수 있는 찬송이 뭐냐 한다고 할 때 이게 논쟁이 심해져.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복음성가나 CCM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안에서 부르는 건데 왜 그게 안 되냐.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 찬송으로만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제한했잖아요. 일부 뭐 다른 어떤 예배 폐송 뭐 그거 빼고 그것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가사를 바탕으로 한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배에 대한 그 논쟁이 다양해요. 또 예배 중심이 설교냐 아니면 전체냐 이것도 논쟁이 될수 있고 또 예배가 어떤 형태의 예배냐 그러니까 은사주의 카리스마적인 은사주의적인 예배가 좋은 예배냐 아니면은 의식을 추구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냐 아니면은 우리 개혁교회 형태와 같은 이런 예배냐 그러니까 과연 어떤 예배가 진짜 올바른 예배냐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는 이제 뭐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추론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어떠한 요소, 어떠한 그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다 사실 초대교회부터 그런 그 고심을 한 가운데 이제 예배 순서가 발달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중세시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완전히 철폐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미신적 요소와 미신을 싹 빼버렸어요. 그 대신 말씀, 성경 중심의 예배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가 지금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뭐 지금 에큐메니칼이 유행한다고 해도 우리 개신교는 미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미사와는 전혀 다른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인들도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왜? 그건 우상숭배예요. 왜 그러냐? 미사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불공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절에 가서 불공에 참여하는 건 그건 왜 우상숭배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그건 아무리 누구라도 그렇다면 왜 천주교의 미사는 왜 우상숭배라고 안 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전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미사 자체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그 미사 형태 그런 예배 천주교 예배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 의식으로 범벅이 된 예배 그것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논쟁이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런 논쟁 자체를 기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챕터 1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배 방법론을 지금 여기서 이제 챕터 1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배 방법론.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게좀 이어지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법에 관심이 있는가? 있는가? 자, 다음 첫 번째. 교회의 공동예배. 즉, 성경과 역사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열중하는, 어때요? 장엄하고 경이로운 예배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주제로 예배를 한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순서, 사도신경을 빼버린다든가, 주기도문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집어넣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성경과 역사의 뿌리를 두고 그럼 이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청교도 개혁주의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과 청교도 개혁주의 역사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열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아주 장엄하고 경이로운 예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됐든 간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자 자신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즉 내 마음에서 참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그 예배가 가장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합당하게 어울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중반에 목회자 신학자들은 우리를 개혁주의 예배의 유산 가운데서 정해진 성경 보고를 좀 더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목회자 신학자들은 거의 400년 동안 회중교회, 독립교회, 성공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들이 다양한 공적인 예배 방법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한 안내 지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렇습니다. 이런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기 동안 그 개신교 내에서는 다양한 교파가 형성이 됐잖아요. 성공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 그 외에도 여러 교파가 많은데 그러한 교파들이 나름대로 각 교파 나름대로 예배 순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의 그 예배 순서를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 방식보다 어쩌면 좀 더 나은 어떤 또다른 요소가 있는지 않나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대체로 개신교 예배는 일단은 의식을 하자 의식이 안 돼. 근데 다만 이제 여기 성공회만큼은 틀리죠. 성공회는 상당히 고교회적인 성공회는 상당히 의식이 정교하고 아주 참 어떤 미 아름다움의 극치.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미적 요소로 꾸며 미적 요소. 예배 자체를 미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지금 예배 자체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개신교 개혁교회 예배에서는 조금 그 우리가 좀 멀리 주의해야 됩니다. 자 59쪽으로 넘어가면은 예배 요소 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기도와 성경 읽기, 말씀 강해, 죄 고백, 찬송. 이게 다섯 가지가 있죠. 네, 다섯 가지.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경의 기본적 요소예요. 요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여기에 사실은 들어가는 게 뭐가 빠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신약은 물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물이 되셨어요. 희생. 그러나 신약의 감사의 예배 지금 여기 예배의 지금 요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감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감사의 요소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이 저자가 모른다기보다는 좀 더 아마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딱 추려낸다는 의미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집에 가서 요 기도, 성경 읽기, 말씀 강해, 죄 고백, 찬송 요거를 좀 더 세심하게 좀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좀 더 추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금이 들어가야 돼요. 헌금. 헌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예배 속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사랑해.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 감사를 표현해야 돼. 그게 없다면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의 마음을 어떤 거 보여주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어떤 기복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예물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적어도 바른 예배자라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마땅히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그 멜기세덱에게 어때요? 그냥 그 멜기세덱에게 어떤 존귀함과 영광만 돌린 게 아니에요.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자칫하면은 마치 어떤 영적, 정신적 어떤 문제만으로만 딱 제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못 드린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자체를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말씀 강해. 이건 뭐겠습니까? 예배드리는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다음에 죄 고백.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망과 멸망에서 건진받은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고 우리의 부정함, 잘못된 우리의 그 말씀에 그 비춰봤을 때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죄의 용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온전한 관계를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 찬송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찬송을 힘껏 참 온 힘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신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탁월하고 참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예배용 찬송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고 또 그런 곡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수준에 합당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은 것들은 어때요? 우리는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수준의 음악, 그러한 그 참 온전성, 그러한 좀 지적인 또 충실성이 있는 그런 예배, 교회 음악이어야 되지. 그런 게 없이 무슨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어떤 그런 신학적, 성경적 지식도 없고 음악적 그런 어떤 그런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즉흥적으로 악보 끄적끄적 해가지고 뭐 기타로 뭐 딩동딩동 몇 번 해보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 제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 자, 우리가 개혁 예배 개혁의 열쇠로서 성경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는 성경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62페이지 상반절에 보면 참된 기독교 예배는 성경에 의해한 것이다. 그 다음에 참된 기독교 예배는 성경을 따르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성경만이 어때요? 기독교 예배 형태와 내용을 궁극적으로 규정한다. 참 이거 간략한 문장이지만 개신 우리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 오직 성경에 딱 아주 어울리는 예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정말 이것이 진짜 기독교 예배다 하는 겁니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만이 기독교 예배 내용을 궁극적으로 어때요? 규정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고 뭐 다른 데서 어디 예배를 예배 형태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뭐 그 뭐 자료가 있나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지대한 공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성경을 최우선으로 놨다는 거.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낙스도 그렇고 저들은 성경을 가장 어때요? 최우선적으로 놔서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 원리의 확장이 세워지도록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증거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숨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른 신학에서나 교파에서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냥 예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영광스러움을 강조는 혹 해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강조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저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6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하반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인증되지 않은 그 어떤 예배 형식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칼빈은 관점이 이래요. 근데 루터의 관점은 좀 틀리죠. 하나님께서 굳이 다루지 않는 것은 우리가 허용이 된다.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증하지 않은 건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은 좀 더 좁게 더 성경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루터는 어때요? 좀 더 확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원리나 루터의 원리로 볼 때 그 결과가 나타나. 왜? 루터교는 어때요? 루터교는 여전히 의식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죠. 지금도. 그러나 칼빈의 그 신학을 이어받은 그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자는 어떻습니까? 더 예배가 엄격해. 의식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식을 최대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칼빈이 이제 가리키는 대로 칼빈은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허용을 하냐? 왜 그걸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이거.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께서 굳이 다루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금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 관점이 굉장히 참 그럴듯해요. 그러면서도 좀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그 방식을 우리가 따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반절에 1974년 필라델피아 침례교 신앙 고백서 모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제도화 제한. 제도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만들어진 고함물로 경배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 보이는
형상들 아래에서 사단이 제안하는 바를 아들을 혹 거룩한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경배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지금 필라델피아 침례교 신앙 고백서는 전형적인 칼빈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칼빈주의 원리에서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칼빈의 주장을 따라요. 칼빈의 주장을. 그래서 또 그 신앙 고백서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지략이 어디 있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얻고 성경에서 발견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지침을 삼아야 됩니다. 좀 더 최근에 데이비드 피터슨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안하신 조건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에 약속하여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지금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조건,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거기에 약속하며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개혁적 공동 예배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 거 이게 참 이거로 이제 하고 이제 좀. 시간이 이제 거의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을 행한다. 하나님의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시편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맞죠? 하나님 명령과 분명히 우리가 예배에서 행하는 몇 가지 이런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제 부합.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의미를 봤을 때 그걸 지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하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요청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죠.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례를 주기 전에 성령께서 외적 표지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내적으로 이루시도록 세례 기도는 성경적인 원리에 그 토대를 준다. 우리는 예배 기본적인 것들을 한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 원리에 따라 우리는 예배드리는 방법과 수단을 정리하며 규제하려 한다. 예배드리는 수단과 방법을 어때요? 정리하고 규제하는 거.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명령, 어떤 것은 규정되지 그러나 지시되지 않을 때가 혹 우리는 어떻게 예배 어떤 특별한 면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안내해주고 성경적인 예가 없을 때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인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는 웨스트민스터 회의 이 여기에는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그 말씀에서 추론하는 것을 예배의 요소 속으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할까. 만약에 모든 교회나 모든 목회자들이 이 원리에 충실했다면은 예배가 중구난방으로 막 사방 천지로 그냥 막 이 예배 저 예배 막 이상하게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학 개혁주의 예배학 통해서 더 정말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하루에 강의 일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의 사역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내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